먹을 것이 넘쳐난 시대에 역사가 오래된 고대 곡물을 지금까지도 꾸준히 건강식으로 찾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저도 곡물을 좀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기는 해요. 휴진 씨처럼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곡물 섭취를 하는 것은 사실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곡물이 아니라 통곡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통곡물? 네. 그런 의미에서 파로가 가치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고대 곡물이잖아요. 그러면 현대 곡물인 밀이나 옥수수 쌀과는 좀 다르게 교잡도 하지 않았고 또 유전자 변형이 없어요. 이제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우리가 가공하지 않는 그 통곡물 상태로 먹는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섬유질이라든가 단백질과 같은 영양 성분들을 손실 없이 그대로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파로에 있는 영양소를 좀 살펴보면 18가지 아미노산, 와. 그리고 9가지 미네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60여 가지 영양소를 품고 있는 아주 건강한 대표적인 곡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이 영양이 풍부한 만큼 이제 건강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통곡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에서는 이 통곡물 섭취를 늘리도록 권고한 만큼 우리 중년 건강을 위해서 통곡물을 섭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4인분, 약 70g 정도죠. 이 정도의 통곡물을 섭취하는 사람에게서 모든 종류의 사망 위험이 22%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왔어요, 실제로. 네, 네. 자,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 함량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곡물들과. 자, 카무트는 100g당 당 함량이 약 8g이고요. 퀴노아는 5g 정도. 자, 완두콩은 4g 정도의 당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 파로 효소 속에 있는 당 함유량은 2.4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죠. 이제 믿으시겠어요? 이야,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니, 전부 몸에 좋은 곡물인데도 그중에서도 파로가 당이 가장 적기는 하네요. 자,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파로 효소에서 당 함량과 함께 주목해야 할 성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칼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이에요. 네네. 칼슘. 칼슘은 우리 뼈 건강에 가장 좋다는 미네랄이잖아요. 혈당에도 그럼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칼슘과 또 혈당 관계도 궁금하신 거예요. 생소하시잖아요. 네. 이게 뭐지? 네. 자,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1위가 바로 칼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걸쳐서요. 물론 많은 분들이 멸치 같은 뼈째 먹는 생선 이것들은 이제 칼슘을 위해서 많이 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먹죠. 예. 사실 멸치를 우리가 매일 또 충분량 그걸 꾸준히 먹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고 먹는다 하더라도 멸치 어때요? 짜잖아요. 별도 간을 하지 않아도 짠맛,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뼈 건강 챙기고 칼슘 챙기려다가 오히려 혈당 높이고 살이 더 찔 수밖에 없겠네. 네,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서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때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포도당의 내성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서 제2형 당뇨병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 부러진 뼈 치료를 위해서 파로를 섭취할 만큼 칼슘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파로와 다른 곡물의 칼슘 함량을 비교해 봐도 파로의 칼슘 함량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특히 이제 중년 이후에 이제 혈당은 물론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진짜 복덩이 같은 그런 존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마운 존재네요. 네, 아주 복덩이 같고 고마운 존재죠. 그리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혈액이 물엿처럼 끈적해져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전신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파로 효소가 끈적해진 피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